됐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문화공간 논에서 예, 천연초 즉석고추장 만들기 제1회 예, 성화와 같은 예, 예, 그거 해달라는 애원 속에서 제가 자원을 1회 시작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다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예, 제일 중요한 것이 고추장 만들 때는 이 고추가루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게 다 이렇게 써봤는데 다들 이렇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로 마트 예, 농협거 예, 그것을 이제 가서 예, 직접 이제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이제 그거 오늘 쓴다고 하면은 어저께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서 예, 합니다. 요 보통 보면 고추장용으로 이렇게 딱 곱게 빠져 있어요. 곱게 빠지면 이 특수 방앗간을 방아를 쪄야 곱게 빠져요. 아, 근데 일반에서 사니까 굵어요. 그래서 고추장을 담아도 이상 입자가 굵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농협에서 납품하기 위해서 굉장히 곱게 빠지구나. 요것은 2kg인데 예, 여기 마늘, 양파, 생강 그 천연초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켰어요. 발효를 시켜야 숙성을 시켰는데 예, 여기서 맛을 한번 보세요. 이 자, 예, 한번 맛을 조금씩 맛을 보세요. 맛이 얼마나 있는가. 자, 예, 이게 마늘, 양파, 마늘 향이 그대로 나죠. 단것은 왜 그래요? 그래요. 바로 바로 식용 과정에서 양파 맛 양파가 이제 단맛이 이제 그러네요. 예. 양파 설탕 먹은 거예요. 예. 설탕도 좀 들어가죠. 그렇죠. 고추장에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들어갔죠. 예예. 예. 아 설탕 들어가야 바로가 되죠. 네. 대표님 예. 이렇게 치. 예예. 예. 자 그래 가지고 예, 요것을 먼저 자, 아 요거 오늘 이제 다버 다버. 어 이 예예. 2kg 다버. 예, 다음에 천연초. 예, 천연초 이것은 예, 발효를 시켰어요. 천연초 씨앗을. 그런데 천연초가 우리가 예, 한국에서 나온 선인장파 식물인데 예, 굉장히 이 모든 노폐물 해독이라는 천연초에 있는 찐득찐득한 유신 성분이 해독을 해주고 또 피부라든가 예, 또 콜라겐이 많고 해서 굉장히 좋아요. 좋고 천연초에는 다섯 가지 색이 나요. 왜냐하면은 꽃이 피면 노란색, 그리고 안에는 흰색, 겉에는 또 이 뭐냐면 녹색, 예, 또 심은 또 검은색, 뿌리는 다섯 가지 색까지 나요. 그래서 오색의 맛이 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요 천연초를 3리터를 예, 넣겠습니다. 이 발효가 돼가지고 빵빵하게 눌러봐요. 한번 눌러봐요. 네, 병이 벌써. 병이 벌써 발효가 돼가지고, 이거 그 발효를 시키니까. 이거 완전 단을 까요? 좀 남길까? 아, 조금 남겨야 돼. 반을 남겨. 가가지고 일단. 자, 우리 오영근 선생님. 네, 오영근 선생님은 네, 고추장 만들 때 자주 와가지고 네, 이렇게 실습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자, 요 소금은 요 보통 소금이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이 예, 소금을 만든 것을 재현을 해서 제가 만들어서 지금 소금을 쓰고 있죠. 우리 조상님들은 이 옛날에는 이 천일염 나오기 전에 자염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소금을 끓여가지고 그 햇빛에 말려가지고 자염을 만들었어요. 맛을 봐요. 예, 그 소금을 예, 500g 그걸 다 녹여야 돼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요리를 해도 예, 소금을 자염을 만들어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된장을 만들 때도
뽕 자염을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요 자염을 이용해서 그 솔하고 버드나물 넣어가지고, 그래서 치약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닦다 보니까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주고 있어요. 여기 치약 이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 우리 보통 시중에 파는 치약에는 방부제도 들어가 있고, 또 물소도 들어가 있고, 광택제도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학약품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빨 계속 닦으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 닦으면 잇몸 질환이 많이 생겨요. 아니, 개운에 치약하고 그 소금을 잘 녹여야 됩니다. 예, 소금을. 예, 아, 녹여가지고 골고루 씻겨야 이제 예, 고추장 맛이 골고루 납니다. 야, 요거는 찹쌀풀. 찹쌀풀을 천연초 발효시킨 물 가지고 그래 끓였죠. 울금을 넣나봐. 울금 아니요? 아, 이건 내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나 저어야 돼요? 아, 저기 소리가 안 나게 소금이 다 녹아야 되니까. 대략 한 5분? 예, 뭐, 그냥 우리, 그, 오영근 선생이 저거 빨리 돼. 다른 사람 저거 또. 오영근 선생님이 저으면 5분, 다른 사람이 저으면 10분. 젊는 사람에 따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요령을 알죠. 처음 해보는 사람은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 오래 걸리죠. 이게 습관이 안 돼서 많이 이렇게 툭 흘러요. 자, 우리 많이 녹았어요? 예. 자, 그러면 요거. 예. 요거는 찹쌀풀 가지고 250g 가지고 천연초 2리터 가지고 풀을 끓였습니다. 잠깐만, 이거 잡아봐요. 이게 완전히. 아, 여기다, 여기. 자, 요거. 잠깐만. 요거. 깨끗해요? 근데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라 분홍. 아니, 이거 천연초만 넣어요. 이걸 고춧가루 넣어야 바다색이 되지. 천연초는 자주색이에요? 에? 자주색이에요? 천연초 열매가 뭔데요? 자주. 천연초라는 거 있잖아. 천연초라는 열매가 있어요. 천연초에 손인장에 또 이렇게 빨개. 맛이 풍나듯이 열매가 맺혀요. 천연초 쪽가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 제주도 천연초 유명해가지고. 선인장 같은데, 조그만 선인장인데, 그 뭐 선인장도 이렇게 먹어 꽃이듯이 하잖아요.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보면. 농도를 보고. 천연초를 먼저 소금에 녹인 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어야지 고추장이 되는 거예요? 네. 천연초 우러낸 물이죠. 재료로 들어가서 고급 재료거든요. 오면 한 잔부터 해야 돼요. 보통 고추장에 천연초 안 넣는데, 그러니까요. 여기는 이제 천연초가 아주 좋은 거. 일단 여기는 참여하려면 천연초. 한 잔을 해야 되는 거. 그럼 태양초 고추장 뭐 이런 거 천연초 고추장이에요, 오늘 이거는? 그렇지. 즉석 고추장. 태양초에다가, 특별히 천연초로는. 그리고 천연초가 아니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것은 천연초지. 천연초. 예, 예, 예. 이것은 천연초. 우리가 이 콩가루, 콩가루입니다. 콩가루. 콩가루? 아, 콩가루인데 이 보통 시중에 나오는 콩, 요즘 뭐 된장이니 고추장이니 콩을 쓰는 거는 GMO가 예, 있는 콩에 GMO로 재배한 콩에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이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GMO 없는 GMO 바른 먹거리를 예, 5년, 6년째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가루는 연해주에서 예, 우리 예, 한민 쪽이 그 키워가지고 예, 우리가 예, 가져와가지고 콩을 가지고 기름을 짜고 예, 남은 그 콩 예,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GMO가 귀한 콩가루네. 귀한 콩가루. 예, GMO가 없는 콩가루죠. 귀한 콩가루 들어갑니다. 푼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옛날부터 콩은 우리 예, 연해주 콩가루 들어간다. 만주 지방에 원산지가 만주예요. 만주예요? 우와.
근데 미국에서 또 예, 우리 통을 가져가서 종자를 거기서 자기네가 키워가지고 이제 완전 예, 통이 종자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또 원래 강도에 거기 도망강 있잖아요. 네. 거기 도망강이 콩을 막 엄청 실어 날라서 도망강 아니야. 아, 콩두짜. 콩두짜. 거기는 막 배가 네. 그쪽에서 막 콩을 그 엄청 재배했으니까 연해주. 만주 걸로 이제 이 콩을 많이 또 합니다. 그 배가. 이제 이 곱게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고춧가루도 같이 이어가지고 보물이세요. 어, 고춧가루 들어간다. 아, 자, 고춧가루 들어갑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자. 와, 다 넣어요, 그거? 다이어트, 다이어트. 자, 농도 봐가면서 이제 요걸 넣으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다 통에다 담으면 됩니다. 잘 거쳐 가지고. 나무 주걱으로 싹 아니야, 이게 제일 좋아. 해보니까. 이걸 좀 잡아줘야 돼.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건 다 들어갔습니다. 다 예, 다 들어가고, 이제 이 우리 돌쇠, 남자 돌쇠, 오영근 동기께서 이 옛날 실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잘 졌습니다. 이거 힘드니까 아 그런 거 아니야. 엿기름은 안 여기 발효를 시켰어. 아까 엿기름 대신에 그거 마늘하고 양파하고 발효시킨 걸 들어간 거예요. 야, 엿기름은 단맛을 내기 위해서 엿기름을 넣었거든요. 자, 그리고 예, 요 우리 예, 교대로 좀 이제 해 줘야 됩니다. 조금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괜찮게 되세요. 원래 매번 매주 이렇게 오영근 선생님이 돌쇠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에 우리 매주 만들 때 한 열 번은 와서 해서 지금 돌쇠 먹기 지금 30회 고추장 만드는 게 30회인데 한 열 번은 열 번은 와서 했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시인님도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우리 정원주 실장님도 응원해 주시고 예, 우리 김성기 친구도 예. 아, 응원해 주시고. 예. 어, 조진호, 우리 선생님 또 오셨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고추장, 이게 지금 적석 고추장 만들기. 한 잔 하세요. 예? 한 잔 하세요, 한 잔. 예, 저 해가지고 한 잔 하세요. 예, 예. 뽀글뽀글한 거품은 제거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이제 자꾸 이제 없어질 정도로 이제 저어야지. 덩어리. 덩어리가 없어질 정도로 저어야 돼요. 덩어리 같은. 예, 예, 장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아, 이제 고추장 냄새가 나죠? 네. 빨맞춤은 내 고추장. 고추장 색깔의 옷을 입고. 고추장 담는다니까 색깔. 아, 맞네. 딱 맞춰가지고 왔습니다. 예. 볼록볼록한 덩어리 잘 안 제거되네요. 아, 그 이제 그게 이제 없어져야 돼. 아, 콩가루. 콩가루 하고 다 없어져. 아, 그 귀한 콩가루. 연해주 콩가루. 아, 그래 이제 완전. 아, 예. 아 언제 또 연해주 콩가루가 들어가 고추장을 먹어보겠어요. 아, 그러니까. 쉽지 않죠. 이거 팔주다. 직접 장을 담가서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어떻게 예. 이런 작업을 시작하시게 예. 된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특허를 내. 선수가 바뀌었네요. 예, 예, 우리 김자연 시인님이 이제 또 선수 등장하셨네요. 아, 하여튼 키도 좀 깎아주려고 그래. 유튜브에 나오려고 내가 돌릴 때 내가 100번을 돌리겠다. 방송에 환장했잖아. 내가 방송에 환장했잖아. 예, 예. 갑자기 방송에 환장한 시인이 돼버리네 우리 시인님. 빨리 올려. 나는 우리 시인님 옆에서 까불이. 아니 10초 하다 말아? 입으로 고추장 만드는 마스크를 써기에 망정이지. 마스크 안 썼어. 이 고추장 만드는데 참여하면 2만원. 아 그래요? 그냥 살 때는 3만원 받는 거야. 아 그런 거야? 그럼 아 나 그럼 만원이네. 나 만원어치. 아니 2만원이고 이 덩어리가 잘 안 들어. 아니 이건 3만원인데 2만원 받는다네. 아 덩어리가 잘 안 들어. 그렇죠. 무료. 아유 진짜 팔 떨어져요.
새로운 방법, 전능 방법, 새로운 아니, 방법이 나와요. 각자가 예, 방법이 다 틀려요. 우리 조진호 선생님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요. 아, 오늘 어디서 딱 맞춰서 고추장 색깔의 티셔츠를 선생님께서 입고 여기를 바닥을 해야지. 색깔 이뻐? 여기도 바르자. 바닥을 해야지. 너무 곱다, 고와. 자, 우리 새로운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자, 조진호. 조진호 조합원님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예. 예. 콩가루를 잘, 덩어리를 풀어주세요. 이것이 뭐. 울돌농 영양검법이라고. 아. 요 천연초 적석 고추장은 지금 특허 추론을 내가 해놨습니다. 영양검법. 명량해죠? 아, 이게 뭐. 진도꾼이거든. 별론 검법이 다 나오네. 내 고추장 대체 뭐야? 과연 이 고추장의 맛은 어떨 것인가? 아, 여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맛있지요. 농도가 좋다. 이거 색깔이 너무 깊다. 그냥 고추장 식감만 생각해보면 입으로 만드는 고추장이다. 자, 요걸 가지고 한 자, 뭐 그냥 먹어도 되는데 냉장고에 요거 먹으면 한 15일 정도 숙성시키면 진짜 맛있지. 95일 동안. 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은 사람이 아. 다 졌다 그러는 거지. 그렇죠. 뭐 좀. 그 오영근 시인이 딱 마지막 썼잖아요. 아니. 다르다는데 힘이 그 그리고 역시. 그리고 이제 요것을 자기가 가지고 아, 단맛을 더 요구한다 그러면 그냥 설탕을 좀 여튼가. 또 짠맛을 좋아한다 그러면 소금을 좀 여튼가 그렇게 각자 기호에 맞게끔 하면 돼. 아니 이걸로 김치가 하면 안 돼? 아? 김치. 김치에? 김치에 하면 돼요. 버무려가지고 진짜 끝내주죠. 아니 나물 무쳐 먹어. 아 나물. 아 이 고추장에 설탕이 안 들어가요 근데. 아니 설탕 아까 그 바로 시킨 데 거기 이어가지고 바로 시켰죠. 아까 재료에 2,000원. 아 그래요? 아까 마늘, 뭐 아, 설탕, 마늘 양파 이런 거 때, 아 거기 설탕 시킬 때 설탕이 좀 들어가지 마늘 뭐가 거기에 달더라고 뭐가 얽히십니다. 네. 그 바로 양파 마늘. 이제 뭐 웬만큼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얼마 정도가 딱 다 들어가. 몇 번씩 좀 더 넣고. 하나, 둘, 셋. 예, 오늘 문화공간 온 인류 요리 교실. 예. 천연초 적석 고추장 하고 예. 적석 고추장 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이 뭐 반찬이 다 예, 자연식이네요. 예, 이 상추도 이 텃밭에서 아침 이슬 맞은 거 뜯어가지고 왔어요. 예, 그리고 이 매운탕 이렇게 다 먹어도 되는데 나도 밥 안 먹어도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도토리술 넣고 예, 식사들 하시고 좌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조합원님들 예, 시간 있으면 일요일날 나오세요.